마지막 주 주말이네요. 아, 제가 한 보름 전에 벌써 2주가 됐네요. 이사를 하고 이쪽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수 있구나. 정리한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요. 제가 여기는 지금 꽃핀 애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놔서 제가 꽃을 보고 있는데요. 꽃이 없는 친구들은 난간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 난간에서 키우는 방법, 저는 어떻게 해놓고 키우는지도 한번 담아볼게요. 이웃 꽃님들께서도 그게 도움이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우울한 날씨와 비 오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오늘부터 3일 비가 내린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빗방울이 이렇게 또 맺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등을 켜놓고 제가 이렇게 꽃을 보다가 이제 대충 정리된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올해는 제라늄을 키워볼까 합니다. 저희 제라늄 꽃 구경 함께 해보시면서 이 집은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하고 제라늄을 키우는구나 하고 혹시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참고가 되셨으면 해요. 함께 보실게요. 저는 여기에 안방 베란다예요. 작은 안방 베란다인데 작은 거를 걸어서 타마야 핑크, 알소비아, 싹스름. 싹스름이 아직 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꽃대는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여기 비바캐롤라이나 또 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쇠작배구니아. 난간에다 두고 여기도. 그리고 이 친구 미니 호접란인데요. 미니 호접란 제가 수경으로 6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긴 싹스름도 지금 순짓기 했더니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레오나 갈릭티카. 여기는 에바 알모슨이라는 작가님의 그림으로 이게 사실은 발매트예요. 발매트 하려고 저는 구매를 했는데 여기 수도꼭지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나니까 좀 이렇게 홈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양면테이프로 그냥 붙였답니다. 근데 그냥 나름 행복해 보이는 모습 저는 좋아요. 이 친구는 매드폴로즈 한참 예쁘게 폈길래 제가 여기 얼마 전 결혼 기념일 날 저한테 선물한 이 화분에 루도자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봤답니다. 레오나 갈릭티카 얘도 난간에서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줬어요. 아주 짱짱하게 자라요. 오늘 비가 오길래 여기다 옮겨줬어요. 얘는 둥글둥글 위에서. 여기는 싹스름 너무 예쁘죠. 얘는 은혜란 너무 꼬맹이라 꽃대가 계속 달고 올라오는데 따주기가 아까워서 꽃 보려고 제가 그냥 놨답니다. 꽃대가 계속 물고 올라와요. 요거는 이렇게 자금자금하게 자라는 친구라고 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꽃을 모아봤고요. 여기는 빛가열. 루익스 버거플레어라는 아이인데 나눔 받은 친구인데 고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색깔이. 여기는 오덴시에 틴토마라. 오덴시에 틴토마라. 그리고 비바로지타. 너무 예쁘게 피었죠. 여기는 메이드 인 스웨덴. 봄나렌. 얘는 오덴시에 리틀루반인데 색감이 너무 빨간색이 진짜 예뻐요. 여기에는 다 담지를 못하는데 너무 예뻐요. 친구는 블루밍 투투. 얘는 누구뉴? 펜스비. 이 친구 펜스비. 이 친구도 예쁘고 얘는 이름표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름표가 없어서
근데도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 레드 판도라. 러시모 플래티넘 애니버서리. 그리고 얘는 예뻐졌나? 드림러버. 드림러버도 너무 예뻐요. 비바 마들렌. 아, 저도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비바 마들렌. 비바 마들렌. 이건 누구냐? 핑크 클라우드 사과. 우리 친구도 참 좋아해요. 프린스 구스타프. 블랙 맘바. 친구는 예거스 스파레이. 참 꽃불 크고 예뻐요. 얘는 예거스 보레. 여기는 밤에 뜨는 무지개. 밤에 뜨는 무지개. 많이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빛나빛. 데니스도 이렇게. 여기는 골드 프린세스. 밤에 뜨는 무지개 보미 연지투. 발보들의 꼬맹이 나눔 받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발보들의. 얘는 라다케이 참 예뻐요. 이 꽃이 은근히 예뻐요. 고전이 예쁜 꽃도 많아요. 리조이. 리조이 블라썸. 리조이 블라썸. 이 친구가 참 제가 꼬맹이 참 브란브란하게 컸는데요. 그레이스 블라썸. 참 예뻐요. 근데 꽃대가 계속 물고 나오는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될 것도 같고.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 꼭 보고 싶어서 못 자르네요. 그레이스 블라썸. 이 친구는 라라 딜라이트. 라라 하모니. 비슷해요. 이렇게. 이 친구는 피치 파트. 너무 예뻐요. 하니 에이와이. 지니 체리 주빌레. 이거 참 예쁘네요. 지니 체리 주빌레. 얘는 시리보니. 시리보니. 참 탐스럽고 아주 꽃밥이 꽉 찼어요. 아주 야물딱지게. 시리보니. 너무 예뻐요. 여기 있는 물통이 이렇게 창문 쪽에 있어서 제가 여기 애토망을 하나 붙여서 여기다도 이걸 걸었어요. 바구니 꼬맹이들. 그리고 여기다가 압축봉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식물등을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이게 오징어 소켓인데요. 전에 했을 때는 꼭대기에다 해놨었는데 여기다 내리고 이게 자바라 연장선이에요. 자바라 연장선 요게 있어서 이게 30cm 조금 더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 칸에는 초록이들이에요. 초록이 초록초록 아직 꽃이 없고 제가 여기 베란다에서 안방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라늄 꽃밭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각 방마다 난간에서 키우고 있는 제라늄도 담아볼게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비가 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난간에 네트망을 이렇게 붙였어요. 위에도 여기도. 그리고 바구니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담아 높낮이 조절을 했어요. 사이즈별로 모아가지고 높낮이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놓으면은 요 화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구니가 있길래 바구니를 거꾸로 고리를 여기다 걸고 놓고 하니까 요런 화분 12cm 토분이거든요. 요 정도 화분까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요 합은 요쪽은 방충망 없는 쪽이에요. 방충망 없고 요쪽 공간이 좀 있는 쪽으로 요 문만 이렇게 닫아도 되게 요 문하고 요 문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고, 꽃이 피면은 저쪽 꽃 있는 쪽으로 모아놓고 보고 있어요. 이쪽 끝방에도 이렇게 난간에 네트망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키우고 있답니다. 꽃대가 여기 막 생겼어요. 여기도 꼬맹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 꼬맹이가 더 있어서 앞에 문만 요 문만 닫아요. 여기 저희는 아직 애들이 없어서 나중에 애들 오고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큰 거는 빼고 문 닫고 방충망 쪽으로 문 열어놓을 수 있게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맞춰서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난간에서 키우니까 애들이 짱짱한 것 같아요. 통풍과 햇볕이 그렇게 직광도 아니고 비가 와도 다 맞지는 않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여름에도 이렇게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라늄 어디서 키울까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다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네트망 붙이는 거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다 함께 넣어볼게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흐리다 흐린 날이 많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키워보려 해요. 그리고 제가 리갈 제라늄 정리하면서 삽수 나눔을 해보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사하고 정리하고 뭐 일주일 전부터 식물을 나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 정리는 했어요. 이렇게 리갈들 가지 정리는 다 했는데 나눔을 못하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병도 나고 이래서 막 침도 맞으러 다니고 아무튼 몸살도 나고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는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찬바람 나면 곧 여름이라 이것도 보내기도 그렇고, 잘 살려서 찬바람 나면 나눔을 해볼게요. 제가 삽목을 다, 요 얘네들도 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눔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여기서 자라고 있네요. 상한 애들도 있고 얘네들은 손을 못 봐줬어요. 아유, 얘도 칸탁 퍼펙션, 얘도 칸탁 매티. 일단은 이렇게 키워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다시 제가 잘 심어서 뿌리 내려서 나눔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비도 오고 여기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비 오는 날 꽃을 보는 것도 좀 운치가 있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연이랑 꽃이랑이었습니다.